안녕하세요. 안성우리 다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희 흙은 어떤 것을 쓰시나 하고 또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농장이에요. 농장은 첫째 뿌리가 잘 내리고 이게 건강하게 클수 있는 흙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커서 굳히기에 들어가는 흙이 아니고 말 그대로 농사예요. 이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는 흙배합을 하거든요. 저희 농장 흙이에요. 저희 농장 흙은 지금 현재 제가 샘플로 조그맣게 갖고 왔어요. 이게 저희가 농사 짓는 흙이에요. 모래. 모래하고 상토. 상토하고 거기에다 하얀 거 펄라이트 있죠? 펄라이트하고 그다음에 퇴비, 숙성된 퇴비 있어요. 퇴비하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배합을 한 거예요. 어쩔 때는 여기다가 질석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인 농사 흙이에요. 이 흙으로 저희가 이렇게 애원염을 심을 때 뿌리가 금방 나고 튼튼하게 잘 자라요.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아이들이 뿌리 없이 들어온 애원염 속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굳히기에 들어가는 화분에 넣는 그런 흙은 또 달라요. 저희 역시도 그런 흙은 거기에다가 또 조금 고급스러운 용토도 쓰고 하지만 농사 짓는 흙에는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이거를 몇대 몇으로 이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때그때 환경이라든지 물 주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래를 한6 정도여요. 그리고 나머지를 4 정도여요. 안 그러면 모래가 5가 들어가면 나머지 게 5가 돼요. 이제 물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창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뿌리 내림 할 때는 이 흙으로 내려요. 근데 이제 저희도 화분으로 옮겨 심을 때는 또 거기에다가 마사 같은 거, 난석 같은 거, 그다음에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 고급토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씩 섞어가지고 저희도 하지만 일단 기본 베이스는 저희는 이 흙이에요. 이 흙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입된 아이들이 몇 종류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즘은 저희가 수입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거 물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그게 이제 판매지가 어려우면 이제 도매 내고 이런 농장이니까 일반적인 농사 지을 때 같이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아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아이, 첫 번째 아이는 블랙 다이아몬드예요. 블랙 다이아몬드. 작년부터 올 여름 전까지 여러분들이 받아보셨던 그 블랙 다이아몬드예요. 이게 지금 현재 몇개안 들어왔어요. 몇개안 들어왔는데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일단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 사이즈는 지금 현재 한 14cm 정도 나오는데 전부 이 사이즈는 아니에요. 이렇게 14cm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물어지게 싸면 이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지만 이게 현재 옛날로 막, 아니, 이게 중품 사이즈예요. 이게 중품 사이즈. 블랙 다이아몬드. 다행히 겨울로 접어들면서 깨끗하게 와요. 거기서 물러지는 것 없이 다행히 다 깨끗하게 와요. 이게 지금 이 사이즈로 해서 블랙 다이아몬드가 2만 원이에요. 2만 원. 1번이에요. 2번은 흑사금이에요. 흑사금.
얘도 사이즈가 20cm. 얘는 25cm가 넘고, 또 이렇게 또 좀 작은 것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20cm 전후로 보시면 20cm는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오므라져서 와서 그러지. 이 아이들은 아직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뭐 머리도 수로 보면 20도도 넘겠지만 또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충 20cm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25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뿌리 없는 아이예요. 잔뿌리를 아까 소개시켜드린 흙에 제가 담아서 이렇게 심어놔요. 심어놓고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겨울이기 때문에 상면에서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이 주변으로 물을 조금씩 우리들이 말하는 찔끔찔끔 주변을 뺑 둘러서 이렇게 주시고 또한 일주일이나 3일 일주일쯤 있다 또 이렇게 찔끔찔끔 주시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나 물기 있다 하고 느낄 정도로만 그렇게 주시면은 이 아이들이 뿌리에서 반응을 하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얼굴이 보여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키워보시니까 아시겠죠? 한 보름쯤이나 이제 기온에 따라 틀리고 키우시는 분의 환경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5일 정도나 20일 정도에 이제 저면관수를 한번 해주면 뿌리가 확실히 냅니다. 대신 겨울이니까 너무 물을 흥뚱하게 그렇게 저면관수 하시지 마시고 한 3분 뒤쯤 담궈서 바로 색깔이 변하면 바로 물을 빼주셔요. 흙사금 15,000원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은 얘는 핑크 마녀철화예요. 그 전에 제가 뿌리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특가로 6만원에 드렸던 아이예요. 그 사이즈인데 이번에 들어온 아이들은 약간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잘 말려서 잘 들어올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조금 물 먹고 크고 있는 중에는 좀 다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싸게 드릴 거예요. 대신에 이제 어떤 데가 안 좋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이는 핑크 마녀 철화 1번이에요. 제가 붉은 꽃동으로 팔라고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그 전에 들어왔던 핑크 마녀하고 얼굴이 똑같은 것 같아서 핑크 마녀 철화로 그냥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사이즈는 35cm예요. 이 아이는 35cm도 넘네. 35cm로 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게 있냐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치로 좀 이렇게 좀 뾰족하게 나오다 보면은 오는 도중에 좀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부러지는. 이 아이가 하나 부러졌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현재는 이게 삐품이죠? 근데 뿌리가 내리면서 이 주변으로 자국이 터 올라와요. 그리고 여기가 풍성해지면 이게 전혀 안 보여요. 뒷모습이니까. 그렇게 해서 35cm 정도 되는 이 아이를 4만 원에 드릴 거예요. 4만 원. 이 아이는 1번이에요. 이 아이는 1번. 그 다음에 2번. 2번 이 아이는 이 아이도 30cm 정도 돼요. 30cm 정도 되고 이렇게 터널식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아이는 중간에 어떤 그런 하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옆에가 여기가 약간 다쳐서 왔길래 제가 이렇게 칼로 다듬어 놨어요. 이렇게 대신에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제가 뿌리를 전혀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주변으로 물을 주시고 그러면은 금방 뿌리 내림을 하면서 바로 활착이 될 거예요. 활착이 된 다음에
는 이제 잎에다 물을 한번 주셔도 돼요. 그거는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날이에요. 그리고 잎에다 물을 주실 때는 항상 물을 털어주셔야 돼요, 물기를. 이 아이는 2번이에요. 2번. 이 아이도 4만 원이에요. 이 아이는 3번이에요. 이 아이도 35cm. 35cm인데, 이 아이는 어떤 게 있냐면, 요 주변 여기. 여기가 약간 그 흠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 놨어요. 다른 거는 아무 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농장에서 뿌리를 내려서 팔 경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아이들인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뿌리 없는 채로 이렇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도 3번 상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3번 4만 원이에요. 이 아이 3번 4만 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저희 역시 물건을 가져올 때는 조금 작은 것도 가져오고 큰 것도 가져오니까 뭐든지 랜덤으로 가져오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은 개성이 강해서 제가 일일이 하나씩 번호를 붙여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흑사금 같은 경우나 블랙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하니까 제가 제 눈에 보기 좋은 거 1번부터 해서 드리는데, 이 아이는 조금 개성이 틀리니까. 이 아이는 25cm, 27cm 정도 되네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고, 이 아이는 어떤 흠이 있냐면, 옆에 여기가 약간 다쳤길래 제가 칼로 다듬었어요. 뿌리도 괜찮고, 제가 그랬죠. 뿌리 내림에서 저희가 농장에서 나갈 때는 이게 하자가 아닌데, 일단 들어올 때 이렇게 손봤다는 것을 여러분 알려드리고, 대신에 조금 싸게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얘는 4번이에요. 4만 원. 얘는 5번이에요. 5번. 얘는 모형이 예쁘네요. 25cm 나오고 아치형이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모형이 이렇게 기스가 있다거나 이런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단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5번. 이쪽도 제가 좀 다듬었고요. 칼로 깨끗하게. 이쪽도 제가 칼로 깨끗하게 다듬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 역시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세로로 나눔을 해서 이렇게 지어서 뿌리가 내려서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이건 하자는 아니에요. 이거, 이 아이는 5번이에요. 5번. 이 아이도 4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핑크 마녀 철아 5개를 여러분들에게 4만 원에 선보여 드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제가 조금 이동을 할게요. 4번이 이제 요세 가지만 갖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기는 조금 뭐하니까 제가. 콜로라빈 철화예요. 콜로라빈 철화인데, 이 아이가 인기가 좋아서 제가 지금 여러 회차에 봤던 아이들인데, 마지막 3회차에 받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색상이 조금 물이 덜 들었어요. 뿌리 내림은 다돼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키우고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콜로라빈 철화가 예뻐요. 예쁘고, 이 아이들이 생얼이 터져요. 옆에서. 지금 현재 생얼이 터진 아이들은 다 판매가 되고 없는데, 요런 데서 생얼이 터지면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이 아이들은 9cm 분이에요. 9cm 분인데 제가 대각선으로 지금 아치형 같은 경우에, S라인 같은 경우에는 10cm가 훨씬 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스름한 거, 이런 아이들은 한 8, 9cm는 될 거고, 9cm 분이니까. 그렇게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콜로라빈 철아
4번 만 원에 드릴 거예요. 만 원. 이 아이들이 정말 색상이 이쁘게 나와요. 4번에 콜로라빈처라 만 원. 5번에 아르제예요. 아르제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수입을 안 했는데 할 때마다 제가 수입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수입을 넣었던 아이들이에요. 사이즈는 20cm 정도 나와요. 근데 15cm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전부 20cm 전후인데 색상이 이 색상이 지금 현재 뿌리가 내리면서 지금 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정말 진하게 테두리를 둘러서 너무 예뻐요. 아르제가.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은 겨울이라 포장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년 봄에 팔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몇 종이 안 돼서 지금 들고 나왔는데 일단 만 원에 드릴게요. 아르제. 얘가 15cm분이에요. 15cm분에 넘어있죠? 아르제.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파르스름한 색상에서 이렇게 약간 투명한 색깔로 변하면서 엄청 예뻐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6번. 얘는 5번 아르제 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6번. 호베이금이에요. 호베이금. 이 아이들도 역시 이게 12cm분인가 15cm분인가 모르겠네. 한번 재보자. 14cm 나오네. 그러니까 15cm분인가 봐요. 이 아이도 호베이금 두수가 셋, 여섯, 열, 아홉도 이상으로 제가 수입을 받았던 아이들이에요. 호베이금. 근데 이 아이를 25,000원, 30,000원씩에 냈던 아이들인데 오늘은 20,000원에 드릴게요. 호베이금. 6번 호베이금 20,000원이에요. 7번 블랙헨이에요. 우리 초창기에 수입 들어왔던 아이들. 그때 당시에 조그만 삼두들이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많이 컸는데 가격은 변동이 없죠. 정말 진짜 지금은 농사짓기 힘들고 싫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블랙키는 이렇게 오래되면 안에가 젤리화 되잖아요. 애는 빨간색으로 너무 예쁘게 젤리화가 되고 있네. 이렇게. 얘 15cm분이니까 15cm는 다 넘는다고 봐야죠. 호베이금? 아니, 얘는 블랙킨. 7번 블랙킨 15,000원. 아, 얘 이쁘다. 얘를 1번으로 드릴게요. 주문하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바부티 보여드릴게요. 알바부티가 지금 이 아이들은 10cm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네요. 10cm 정도. 이제 이 아이는 또 옆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13-14cm 정도 되고 이 아이도 13-14cm 정도 되고 하는데 일단 10cm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수영이 예쁜 애들은 조금 작고 호베이 8번 알바부티 8번 알바부티 만 원이에요. 요즘에 옵에서 정말 많이 찾던데 2년 전에 제가 촬영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거는 전부 팔리고 얘하고 나머지 석점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오늘은 8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다육이었습니다.